앞으로 계획 어떻게 짜놓으셨어요? 이제 정말 저는 이제 줄넘기인이고 이제 또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또 대한민국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줄넘기 운동을 계속 보급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한 운동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이고 또 자기 자신의 건강은 우리 모두를 위한 또 우리 운동이고 또 우리 모두의 건강은 또 대한민국을 결국은 건강히 만드는 어떤 이러한 운동의 일환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대한민국의 건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열심히 이제 줄넘기를 이제 복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줄넘기TV의 김수열입니다. 저는 오늘 공원에 나와봤습니다. 이곳은 제가 20년 전부터 아침 운동을 꾸준하게 했던 곳이어서 저에게는 굉장히 애착이 가고 또 정이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곳에 와서 줄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줄넘기를 잘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자기는 아무리 해도 줄넘기 실력이 늘지 않아서 재미가 없다. 그리고 힘들다는 거였어요. 사실 이분처럼 줄넘기를 오랫동안 하거나 계속해도 실력이 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줄넘기를 할 때 실력이 있어야 되고 또 기술을 갖춰야 줄넘기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특별하고 다양한 기술을 해야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줄넘기는 기본적인 리듬감만 있으면 힘들지 않게 즐겁게 줄을 넘을 수 있거든요. 줄을 잘 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몸에 리듬감을 이용해서 줄을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만드는 사람이죠. 이렇게 넘게 되면 아무리 줄을 넘어도 힘들지 않고 즐겁게 줄을 넘을 수 있는 거예요. 리듬감이라는 것은 타고난 사람도 있지만은 타고난 것보다는 어떤 운동을 꾸준히 규칙적으로 반복 연습을 했을 때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길러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몸이 그 리듬감을 체험하기도 전에 힘드니까 보통은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줄넘기가 쉬운 운동 같지만 막상 해보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운동 중에 이렇게 줄넘기만큼 쉬운 운동이 없어요. 근데 모두들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줄을 넘는 기본 요령을 모르거나 또 효율적으로 지도를 받고 연습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30년 이상 줄넘기 시연을 하고 교육을 해오면서 제가 항상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본을 알면 줄을 넘는 즐거움이 두 배가 된다는 것이죠. 넘기만 잘한다고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주먹만 세다고 훌륭한 복싱 지도자가 되고 선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운동에 대한 기본을 알아야 되고 많은 연습과 노력 속에 숙련된 경험과 경륜이 필요한 거죠. 얼마 전에 인터넷에 떠도는 이런저런 많은 줄넘기 동작을 표현하는 것을 보고 또 강의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지도를 할까 아니면 저런 지도법을 어디서 배웠을까라는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되면서 줄넘기 강좌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손잡이가 몸에 가까이 오게 되면 그래서 지금까지 30년 이상 제가 줄넘기 전문 지도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2만 5천 명 이상의 많은 지도자를 배출했는데요. 그렇게 강의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이제는 줄넘기를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과 공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줄넘기 강좌는 지금까지 줄넘기 연수를 통해 기본을 배웠던 분들에게는 반복 학습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줄넘기를 배우고자 하는 그 초보자분들 그리고 줄넘기 매니아들에게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줄 넘는 즐거움과 건강을 전해드리는 정통 줄넘기 강좌 줄넘기TV입니다. 보기만 해도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따라할 수 있는 정통 줄넘기 강좌 줄넘기TV입니다. 기본을 알면 줄 넘는 즐거움이 두 배가 되는 정통 줄넘기 강좌 줄넘기TV에서는 줄넘기를 잘 못하더라도 이 강좌를 시청하시면
누구나 기본을 알게 되고 기본을 볼 수 있는 눈높이를 높여주고 다양한 동작을 습득할 수 있는 정통 줄넘기 강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무조건 잘하면 되지 왕도가 어딨어 라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줄넘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줄넘기에도 왕도가 없습니다. 왕도가 없다는 것은 자세가 어떻든 줄 길이가 어떻든 손잡이를 어떻게 잡든 잘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맞는 말일까요? 지금까지 줄넘기TV의 김수열이었습니다.